지금 가장 문제되는 어떤 그 병해가 혹시 있을까요? 착과시키기 전에 꽃이 활짝 피어있을 때 저번 주같이 며칠간 흐리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한 3, 4일간 흐리고 뭐 습도가 되게 높다. 뭐 바닥에 이래기, 더군다나 날씨가 3, 4일 동안 따뜻했거든요. 따뜻하고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맺힙니다. 바닥이 젖을 정도로, 옷 지나가면 옷이 젖을 정도로 젖다 보니까 꽃곰팡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꽃곰팡이? 네. 꽃곰팡이가 정확히 어떻게 어디에 생기는 거죠? 꽃이 이렇게 개화되어 있으면은, 네. 개화되어 있으면 이쪽 안쪽에 암술 부분에가 네. 하얗게 곰팡이가 끼는 증상입니다. 하얗게 곰팡이가 낀다. 네. 잘 안 보이는데 농장주들은 딸기를 따다가도 지나가면서 네. 꽃을 항시 지켜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오게 되면 이걸 옮기는 애가 벌입니다. 벌. 하나가 오면은 무조건 다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훈연을 하든 꽃곰팡이 약을 뿌리든 제일 좋은 건 훈연인 것 같긴 해요. 훈연제 어떤 거 쓰시죠? 저는 더블플레이라고 제품 쓰고 있는데 바뀌었네? 젠버 아니었나? 젠버는 꽃곰팡이보다는 잿빛곰팡이에요. 잿빛곰팡이. 더블플레이는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꽃곰팡이하고 잿빛곰팡이를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 약을 주는 돈은 좀 비싸긴 하지만 한 허방을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니까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꽃곰팡이 주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좀 보인다, 증상이 보인다, 보이기 전에는 늦지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약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지켜봐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전에 약을 해주셔야지 이 허방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지. 만약에 그게 아깝다 아니면 물약을 좀 뿌린다. 물약 뿌리면은 그만큼 또 기형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꽃까지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점도 아셔가지고 꽃곰팡이약 꼭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 허방도 또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이 허방 출래 시기에 중요한 꽃곰팡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꽃곰팡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